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골농부 천하대감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달에 한 달 전에 파종했던 도라지와 터덕씨가 밭에서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이 4월 25일인데요. 터덕씨와 도라지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직접 한번 차광망을 걷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도라지와 더덕씨를 파종했던 밭의 고랑인데요. 여기 가까운 쪽이 도라지를 심었던 곳이고 저기 먼 쪽이 더덕씨를 뿌렸던 곳입니다. 그러면 이 차광망을 걷어서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광망을 걷은 모습인데요. 지금 이쪽은 도라지를 파종한 곳인데 이렇게 보시면 도라지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 둘씩 보이는데 아직은 싹이 올라온 곳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좀 보이고요. 군데군데 조금씩 나오는데 조금 한 1-2주 정도 더 있어야 싹이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라지는 많이 싹이 많이 안 올라왔고요. 쭉 보시면 멀리서 보면 거의 싹이 안 보입니다. 가까이 보면 싹이 한두 개씩 보이고요. 이제 이쪽부터 더덕씨를 파종했던 곳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새파랗게 더덕씨가 올라온 것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100% 정도, 100% 가깝게 발화율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1kg 정도 씨를 뿌렸는데 여기 한 30m 정도 되는 고랑에 거의 씨가 새파랗게 다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씨앗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더덕씨 같은 경우에는 차광망을 걷어주고요. 아직 도라지 같은 경우에는 발화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한 일주일 정도는 차광망을 더 덮어줄 예정입니다. 더덕씨는 멀리서 봐도 새파랗게 올라온 것이 보입니다. 한 달 전쯤 파종했었는데 비 올 때 파종했었거든요. 그때 파종하다 보니까 이제 땅이 습이 좀 많아서 습기가 좀 많아서 발화도 수월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파종해서 한 1년 정도 여기 이 밭에서 키웠다가 내년 봄 정도에서 이제 캐서 더 큰 밭으로 이식할 예정입니다. 더덕씨를 뿌렸던 곳은 이렇게 차광망을 걷어주고요. 도라지씨는 아직 발화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광망을 다시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